데이클럽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3월 26일 일요일 저녁에 금정문화회관에서 공연합니다. 부산 피아노 트리오의 전국 기획연주 첫 번째 공연이 열립니다. 슈베르트와 멘델스존의 음악을 3월 27일 월요일에 선보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윤주연의 리사이틀이 있습니다. 3월 28일 화요일 저녁에 공연합니다. 예술의 전당과 함께하는 스크린 콘서트가 열립니다.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 1부를 3월 28일 저녁에 공연합니다. 앙상블 클라줌의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3월 2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4회 이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도 공연합니다. 3월 26일 일요일 오후 5시에 무대에 오릅니다. 부산 멜로스 오케스트라의 14번째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3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영화의 전당에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넌버벌 아카펠라 뮤지컬 몽키 댄스가 공연합니다.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영화의 전당에서 진행됩니다. 백조드 압드라이모프 피아노 리사이틀이 있습니다. 3월 22일 수요일 저녁에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합니다.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틴의 웰빙 콘서트가 있습니다. 오페라 이야기 첫 번째 공연을 3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선보입니다. 오퍼 심포닉 오케스트라의 창단 연주회가 있습니다. 3월 29일 수요일 저녁에 부산 문화회관에서 공연합니다. 시크릿 주주 뮤지컬 시즌2가 공연합니다. 3월 25일과 26일 이틀간 부산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영화를 상영합니다.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를 3월 29일 수요일에 2회 상영합니다.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공연이 열립니다. 뷰티풀 코리아 다이내믹 부산을 주제로 3월 24일에 국립 부산국악원에서 진행합니다. 2017 토요신명 행복한 국악나무 공연이 3월 2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국립 부산국악원 소극장에서 오후 4시에 공연합니다. 사하구 당리동 소재 주식회사 명성 ENC에서 건설 단순 종사원을 채용합니다. 사하구 하단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MJ서비스에서 조명기사 및 영사기사를 모집합니다.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법무사 이장헌 사무소에서 법무사무원을 채용합니다. 영도구 동삼동의 주식회사 D&T 토탈 서비스에서 단체 급식 조리사를 모집합니다.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주식회사 한울정보통신이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을 채용합니다. 남구 대연동의 주식회사 KTS 글로벌에서 매장 정리원을 모집합니다. 사상구 학장동의 우진전공에서 CNC 선반 조작원을 채용합니다. 북구 만덕동 소재 인컴정보에서 컴퓨터 설치 및 수리원을 모집합니다. 강서구 대저동에 위치한 동현스틸 주식회사에서 창고관리원을 채용합니다. 사하구 당리동 소재 주식회사 명성ENC에서 건설 단순 종사원을 채용합니다.